소리가 안 들린다는 켰어요. 아 켰다. 유니폼 얘기 역시 맞네. 아 이거 베텐더 분들이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유니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또 반응 좋은 것은 처음이에요 사실. 사인? 아 여러분 막내인 걸 또 어떻게 알았대? 등판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 같다. 근데 그거죠. 그 경기장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뭐죠? 옷 중고장터에서 산 거죠. 중고장터에서. 아, 중고장터에서 산 거예요? 예, 옛날 거예요. 다 뭐 2001년 2002년 막 이런 때 거여 가지고. 근데 진짜 예뻐요. 그쵸, 옛날 게 예쁘더라고요. 옛날 게 핏이 좀 이렇게 넓어서 요즘 건 엄청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맞아, 맞아.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아,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코 좀 먹을게요. 아, 솔직히 오고 계셔가지고. 아, 예. 주로 저는 이제 당근에서 구매를. 공무모자? 공무모자 어디서 샀어요? 아 골무모자? 모자는 여러분 루이비통입니다. 옷은 10만원짜리 사고 모자도 비싼 거 쓰고 티 안 나요. 명품이야. 아 프라모델은 요즘에 잘 안 사요. 당 예, 잘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자가 예, 브랜드 티가 안 난다고 아주 칭찬이죠. 아 얘기를 하게 돼 이분들이랑. 시계 롤렉스는 시계 지샥입니다. 지샥 은색. 아 지샥이 그렇게 메탈로도 나오네요? 아 예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명품이라 모자 티가 안 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편안한데 솔비 씨 오면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장수라뇨. 큰맘 먹고 샀는데. 뭐야? 형수님 오셨어요? 아, 성재 형에게 사인 셔츠를 받는다면 손흥민 선수. 많이 줄 서 있어. 엄청 많겠죠. 그냥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이 돼 있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맞아. 저는 거의 이렇게 실착을 하기 때문에. 넉살 거 뺏겼습니다. 켜져 있어서 네, 소리랑 네. 다 들어갑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홍진 저희 근데 저희가 이거 뭐 매너인지 아닌지 이거 사연으로 평가하는 그런 코너고요. 네. 이거 흐름은 이제 시연님이 해주실 텐데 네. 초, 그 오늘 지금 두 번째 날이어서 초보 DJ세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편하게 네네. 질문도 서로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아유, 네, 그러세요. 저는 어제 처음에 봤어요. 잠깐만, 이게 안 들어오는데요? 아, 네, 아직 안 켜가지고 잠시만요. 아, 네. 이따 마이크 잠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볼륨은 거기 앞에 있는 네, 걸로 네. 조절하시면 되고요. 시원님도 헤드폰 쓰시는 게 좋나요? 이따가 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 2부 시작할 때 그럼 한번 뭐 하는데요 그때는? 아니 헤드폰을 쓰시면 제가 근데 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따가 연기할 음악이 없습니다 저기 아 연기할 때 아 연기할 때 DJ하기엔 악조건인데요? 없다 뿐이지 뭐 이따가 연기할 때만 써주시면 뭐 연기할 때도 안 써주셔도 되고 아, 연기 대사를 들으려고? 아, 대사 높이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안 듣고 연기하셔도 돼가지고 네. 편하게 해주세요. 시원찮은 귀. 어머, 난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세요? 좀 크게. 아니요, 괜찮아요. 보이세요? 네네네. 아, 눈이 안 좋으세요? 네, 아, 눈이 많이 나빴어요, 갑자기. 아... 좀 안경을 써야. 갑자기 훅 늙나 봐. 맞아. 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무진장 떨고 있지만 매너는 아주 좋습니다. 매너 있게 진행할 테니 게스트로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독특해 보이고 프레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지만 저도 매너는 좋습니다. 근데 매너 없는 사람을 본다. 또 그 꼴은 못 보는 거 아시죠? 네. 주변 사람들의 매너, 나의 매너, 너의 매너. 모든 매너를 보고 비매너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별해드리고 대놓고 맹비난을 쏟아내는 시간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마이크 드릴게요.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DJ 초보인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와주신 예능 짬바 좀 있으신 프로 방송인이십니다. 순수한 표정으로 할 말 다 해도 유쾌함이 있는 인간적인 분 솔비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박수 치는 분위기. 박수 치면 안 되네. 우리 라디오에서. 아니요. 좋아요. 아, 네. 네. 아, 일단 뭐 이시연의 텐에 이렇게 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딘가? 언딘데 네. 어떻게 하루 진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네.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좀 찬디 아 벌써요? 하루만에 뭐 어째 평가는 나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나 지는 게 중요하죠. 어제보단 좀 낫긴 해요. 네 사실. 편안해지실 거예요. 서유 씨도 네. 저랑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7년 전에 보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네. 네, 저희가 M본부에 네 맞아요. 나 혼자 사는 프로에서 네. 제가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결혼하시더니 더 네네. 반짝반짝 빛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아 저요? 네, 네 저는 안 했죠. 네.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추천이에요? 아, 이거 비매너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 결혼을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네. 네, 벌써 그쵸? 벌써 추천 안 하면 안 되죠.
아유, 추천.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아, 행복하세요? 예! 아유, 뭐, 행복하죠.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정말 두 분의 네. 앞길을 응원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네. 혼자 사는 프로에서 기억나는 게 어디 강원도 속초. 어디 속초 가셨다가 네. 그 방에서 안 주무시고 베란다에서 네 제가 워낙 뭐 테라스를 이불 좋아해서. 깔고 주무셨던 기억이 있네요. 침대 매트리스를 깔았죠. 베란다에요? 네네. 매트리스를 들고 나와서 그때 화면 같이 안 봤나요? 봤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제가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 아니 상식적으로 베란다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매트리스를 깔았죠. 매트리스 까는 것도 약간 좀. 아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사실 저는 그때 솔비 씨를 처음 뵙고 아 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도인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누나 같으시더라고 약간 그때 그런 행동들이. 어, 왜 누나 같지? 몇 년생이시죠? 82년생. 아, 제가 나이가 네네.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뭔가 아, 보통 분은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항상 뭔가 캠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어 못 가시네. 어설프다. 잔디입니다. 잔디. 네, 잔디. 시원찮아가지고. 아니, 언디로 가시죠. 네. 그리고 작년에 아 근데 작년에 나오셨던 거예요? 베텐에? 네, 작년이에요. 매주 나오시는 게 아니시고. 아, 네네네. 저도 오랜만에 불러주셨는데,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배성재님. 네, 카타르에 가셔서 그런 거죠. 예, 네, 축구 경기 때 봤어요. 네. 아, 매주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나를 왜 불렀지? 저도 갑자기 왜 나오시지? 아니, 모르겠어요. 방송국마다 다 프로그램 위기 때 저를 좀 많이 타더라고요. 아, 그럼 오늘이 위기인가요? 네. 위기라고 느끼셨나 봐. 아, 이거 저는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 정도는 농담으로 또 받아들여주셔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프로 방송이. 저는 그래도 좀 타격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놀리는 재미가 있는. 아, 그래요? 네.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더 좋죠. 뭐, 저 혼자 진행하고. 저 항상 놀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오늘 끝나 PD님이 네. 잠깐 끝나고 얘기 좀 하자고. 아, 치원 씨한테? 네, 아무래도 좀 뭔가 네. 내일부터는 혹시 또 네. 솔비 씨로 바뀔 수도 있다. 저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뉴욕을 가서. 네. 내일요? 아니요, 내일 모레. 네. 네, 내일만 하고 가시죠. 아, 좋죠. 네. 시간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첫인상이 약간 좀 좀 무서웠거든요. 아, 제가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또 어떠세요? 아, 지금은 좀 굉장히.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직 조금 무서운 감이. 눈빛이 좀 세시네요. 입술 색깔도 약간 조금 창백하신 느낌 좀 있으신 분. 아니 이게 어떻게 창백해요? 이렇게 강한 색깔을 보라를 발랐는데 어떻게 창백하다는 표현을 하시지? 네. 보랏빛 하면 보통 창백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 핏기 없다. 네, 네. 핏기. 눈에 못 마비치겠어. 제가 원래 좀 네.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엄청 소심해요. 정말 의외다. 저도 안 그렇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엄청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아, 낯도 가리시는구나. 아주 방송하기엔 정말 안 맞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잘 살아남으셨네. 네. 네. 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소심하고 이래 보여도 직업이니까 딱 이제 방송 그렇죠. 들어가면 네. 네, 자기만 또 에너지가 나오죠.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솔비 씨, 저희 둘이서 이렇게 뭉쳐서 코너를 진행을 한다니까 네. 이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 VC15 피터님 두 분 조합 벌써부터 웃긴데요. 아, 우리 조합이 웃긴가? 사실 저희가 웃긴 사람들은 아닌데. 신기하다. 저는 좀 웃긴 사람이긴 해요. 아, 네. 그럼. 저도 지난번에 팬 나왔을 때도 그냥 막 다 자지러지셨어요. 네. 오늘도 그럼 조금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가 게스트 같고, 네. 솔비 씨가 여기 DJ 같습니다. 솔디. 아, 그때도 솔디였는데. 아, 솔디였어요. 네.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상형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도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도 계속 좀 PD님을 보게 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렇게 센가요?
근데 라디오는 잠깐 나갔다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오디오가 비면 안 되죠. 휴,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거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GMPCH1202님이요. 와, 솔비 대박. 어, 역시 우리 1202님이 뭘 아세요. 정확하게 솔비님이 왜 대박인지 써주셨다면은 더 네. 좋을 뻔했는데. 아유, 이건 느낌이죠. 솔비. 왜 대박이라고 썼을까요? 어, 그냥 솔비 나온다니까 대박인 거죠. 아, 솔비, 아, 그쵸. 아무래도 또 최고의. 네. 네. 이어가셔야죠. 수리수리 자동차 수리님. 네. 시연님, 솔비님 두 분 다 엉뚱해서 어떤 진행으로 흘러갈지 기대됩니다. 아, 정확하시네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느낌인데. 어, 전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저 게스트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뭐든 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솔비님 저희 언텐에 나오셨으니까 네. 솔비님의 또 근황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대본에는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아, 요즘에 이제 네. 제가 유효 소호에서 전시를. 유효요? 유욕. 뉴욕. 네. 뉴욕. 아, 뉴욕. 뉴욕 소호. 네. 와, 소호 거기. 아니 근데 거기 네. 근데 아 말을 실수할 뻔했네요. 왜요? 뭐 해봐요. 아니 화가로 활동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화가면은 다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사실 네. 어느 정도 좀 이 화가 씬에서 좀 네. 많이 성장을 하신. 기회가 닿아서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됐어요. 네. 와,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어디 무슨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다가 솔비님의 그림이 나온 걸 봤습니다. 어디 옥 네. 옥 X 땡. 네, 뭐지? 아, 네네. 네, 거기 거기서 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아, 옥션에서요. 네. 어. 이게 되나? 네, 옥션.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작가님이 어저께. 아, 제가 가격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네. 아니요, 근데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진 않는데 괜찮아요. 예. 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굉장한 이거는 영광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화가로서. 네, 제가 이제 그 케이크 시리즈로는 바르셀로나를 갔다 오긴 했는데, 뭐 유럽은 영국도 런던도 가서 전시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풍경 시리즈로는 처음 해외에서 전시하는 거라서.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는. 아니요, 이제 2월 1일부터. 와, 개막하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이건 네, 정말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또 어떤 또 반응이었는지 또 한번. 더 불러주세요. 네,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U2 공연을 보러 가신다는 예, 개인 일정을 또 여기 써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어우, 네. 항상 삶이 라이브 같아요. 네. 아, 그, 아, 이 공연 보러 이제 이틀 뒤에 가신다는. 아, 아니 아니요. 그 전시하고 그 네네. 전시가 이제 이틀 뒤. 전시는 2월 1일 날 소호에서 있고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거기 이제 새로 그 돔 그 공연장 네네. 스피어 예, 스피어에서 이제 유튜브 공연이 딱 하더라고요. 야, 보고 유튜브 예, 올려고 엄청나게 그 표는 티켓은 뭐, 예매해 놨어요. 이렇게 막 예매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매가 잘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릴 일 투성이네요. 아니, 네, 축하받을 일. 네, 감사해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유튜브 공연 이런 거 보시면은 예술인으로서 또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아, 네. 또 같은 이제 뮤지션이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많이 봐야지 또 저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에는 좀 아끼지 않고. 솔비 씨 노래를 굉장히 또 엄청 잘하지 않나요? 잘하시잖아요. 아, 제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초반에 데뷔하셨을 때. 네, 타이푼. 네네네. 네네. 남자 두 분이랑. 네, 맞아요. 네, 정말 옛날이죠. 저는 알죠. 네. 제가 그때 20대 후반쯤, 30대 아, 초반. 맞아요. 그때 한참 제가 음악 많이 듣고 다닐 때여가지고. 오, 요즘은 안 들으세요? 아, 요즘 결혼해가지고. 어, 결혼. 아, 아이, 그냥 음악을 잘 못 듣네요. 아, 저 호요 같은 데서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예. 아. 네, 몸을 네.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었어요. 아, 네. 클럽을 많이 가셨구나. 아, 음악 들으러 가는 건데요, 뭐. 그렇죠. 네. 음악 들으러 갔습니다. 네. 네. 지금이 또 그 아시안컵. 네. 네. 축구 아시안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는 네. 보시나요? 네, 봤어요. 이번에도 봤어요. 축구를 왜 평소에 좋아하세요? 어, 평소에도 그렇죠. 국가대표 저는 꼭 보죠. 네. 나머지 축구는 좀
아, 저도... 유럽 리그 이런 건 잘 안 보고. 네, 유럽 리그는 잘 안 보고. 제 네. 옷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축구 또 아시안컵 시즌이라고. 왜 오투예요? 예, 아 이거는 이제 스폰서. 아, 네. 아, 그랬군요. 여기 축구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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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옷만 좋아합니다. 아, 네. 옷만요. 정작 축구는 잘 몰라요. 오, 네. 그 배디랑 좀 대화 많이 나눠보시면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배성재 형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처음 아직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럼 대화하시면. 배성재 형님,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니 그 저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때 같이 라디오하고 그 성격만 알았다가 그 중계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중계는 또 너무 또 재치 있게 네.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팬입니다. 어, 네, 만나고 싶어요. 많은 형님. 남성분들이 팬이죠. 네.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배성재 씨 보러 왔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뭔가가 다 스텝이 꼬이지 않았나. 네. 어차피 또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그래도 우리 배디를 또 그리워하는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쵸. 또 이시연 씨가 나오니까 훨씬 더 고마워하죠. 네.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솔비 씨. 네.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네. 네, 지금 2024년에 첫 달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일단 24년에 다음 달 상반기 계획은 그러면 이제 전시회랑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비 씨한테 궁금한 게 네. 혹시 또 앨범을 내실 생각은? 네, 여름에 여름에 나오나요? 네, 여름에 음반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와. 제가 작년에 좀 전시를 많이 쉬었어요. 좀 작업만 몰두하느라고 그래서 올해 전시가 이제 하반기까지 다 잡혀 있어가지고 네, 다 그 소호에서 아니요 소호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2월 14일부터 또 성북동에서 전시를 해요. 성북동에서 네. 아 그럼 저도 꼭 한번 한번 저도 요즘에 그림을 저는 진짜 잘 모르거든요. 약간 아기자기한 네. 귀여운 이런 그림만 좀 좋아하는데 네. 좀 그런 것도 이제 풍경도 좀 보러 가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술을 전시회를 가셔서 뭐 사실 그 좋은 게 문화생활을 한다는 게 어쨌든 좀 힐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힐링도 되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꼭 네. 가서 제가 전시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올해 계획 중에 혹시 네. 연애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은 뭐 네. 물론 이게 계획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혹시나 뭐 항상 하고 싶다. 여유가 생긴다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네. 아 항상 또 연애 나고 싶다. 근데 그쵸. 여기 보니까 조사를 또 해왔는데 이상형이 배우 송강 씨. 아 뭐 이분은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상형까지는 아니고 연애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고 대본에 아니 이상형은 이상형이죠. 연애는 꼭 이상형이랑 해야 되나. 아, 배우 송강씨 아 근데 네. 이분 굉장히 멋지긴 또 멋진 분이시죠. 네. 멋지죠.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송강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없죠. 오, 없으시구나. 송강 씨, 전 송강호 선배 만난 적이 있어요. 오, 네, 멋있죠. 그분,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물 좀 드세요. 예, 예, 아우. 네. 아니, 저희의, 사실 저희도 되게 어색한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색한 기운을 같이 함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 아, 그래요? 어제 네. 그럼 뭐 어떻게 방송한 거예요? 어제는 거의 방송 사고 수준으로 진행을 했고. 네. 이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살얼음판. 아우. 아, 언제 사고가 터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게 있을까요? 또 라이브의 맛이니까. 네. 그쵸. 욕만 안 했지 다 했습니다, 어제. 아,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아무래도 네. 처음이다 보니 사람이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솔비 씨가 네. 또 많이 라디오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또 게스트로도 또 많이 안 가봤어요. 네. 네. 그리고 꿈은 사실 제가 라디오 DJ가 꿈이에요. 아, 그래요? 저랑 꿈이 같으시네요? 같이 하나 하시죠. 싱글벙글쇼 하나. 아니, 5년 뒤에. 아니, 제가 요즘에 그 그대의 밤을 이제 고정 게스트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대의 밤이요? 네, 정엽. 정엽 선배님이 하는 라디오, 아, 라디오 프로그램 네.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러브 FM에서 하는 건데 그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요즘에 SBS를 제가 진짜 거의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DJ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만약에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어떤가요?
아, 이시연 씨랑요? 네. 굳이? 우리 각자 도생합시다. 네,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따로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간대 다른 방송국에서 라이벌로 한번. 어, 그거 재밌겠네요. 네, 제가 이시연 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사실 설비 씨 이길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아, 또 그리고 설비 씨. 이 립스틱 색깔에 비해 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어... 색깔이 너무 지금 립스틱 색깔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왜 항상 이렇게 방송하는 자세로 공격적으로 가야죠. 아무튼 공격적인 립스틱 색깔에 비해서 네. 굉장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11년째 영유아 양육 보호 시설을 방문해서 선행을 베풀고 계시다고. 아, 네, 네. 와, 보육원에 제가 올 초에 네. 보육원에 한번 다녀왔어요. 아, 봉사활동을 네. 하러 아이들이가 좀 놀아주고 왔는데 네. 와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육원을 뭐 제가 봉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항상 가거든요. 가서 아이들한테 그 받고 오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뭔가. 애기들 어린이들 있고 하니까 좀 힐링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애들 막 봐주고 하는 건 좀 너무 힘들었는데 네. 좀 얻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미술을 시작했을 때가 좀 힘들 때 시작을 해서 뭔가 그 저 자신하고의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내가 미술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10%는 꼭 기부를 하자는 스스로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진짜 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신다고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저도 그 보육원을 갔다 와야지 아 이제 연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만약에 또 연애를 하게 되시면 또 같이 또 가셔도 그럼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크리스마스에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제가 결혼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여서 아 12월 네. 25일이세요? 1월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또 가시면 결혼 기념일을 또 기념하는 의미로 같이 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좋은 일은 뭐 무슨 의미에서든 항상 좋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네. 자기가 이걸로 좀 뭐 생색 내고 싶기 하더라도 네. 그것마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좋은 일은 좋은 그런 바이러스가 또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행복을 줄 거예요. 너무 솔비신 립스틱 네. 색깔에 비해서 굉장히 좋으신 립스틱에 꽂히셨네요. 아름다운 네. 분이십니다. 네. 네네. 혹시 또 솔비씨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알리고 싶은 미담 같은 게 제 미담이요? 네. 미담을 자기가 알리는 건가요? 여기, 아니, 네. 저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온몸이 알게 하는 게 가장 멋진 일 같아요.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을 모르게 해야 됩니까? 온몸이 알게 하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생색내? 이러면서 네. 자기도 또 하면서 네. 좋은 일하고 생색낼 수도 있고. 사실 뭐 미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전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네.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 네, 사이버 상에 일어나는 어떤 테러나 이제 뭐 그런 악플러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이버 불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버 세상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또 악플을 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악플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숨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제가 악플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맞아요. 네. 나중에 혹시 그 프로젝트 하면 나중에 또 동참도 해주세요.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걸.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사실 뭐 연예인 분들이 사실 그런 거 사이버 테러를 많이 당하잖아요. 네,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네, 물론 네. 일반인 분들도 많이 당하시지만은 연예인들이 뭔가 그런 피해의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도 네. 뭔가 세상이 네. 별로 좋게 보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서 왜요? 저도 모르죠 그건. 아니죠. 더 피해를 당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네.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많이 알려서 이번에, 네. 이번에 솔비 씨가 제대로 한번 네, 네. 보여주셨으면 제가 뒤에서 안 돼. 너무 큰 부담을 주시네. 네. 솔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정리할게요. 자 네. 그럼 너무 우리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네,
본 코너가 시작합니다. 자, 그럼 네. 이제 오늘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둘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아, 솔비 씨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너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네. 저는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매너가 사람이 왜 친절함하고 되게 연관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너는 되게 중요하지만 친절함도 갖고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상대를 볼 때 같이 이렇게 자리하면서 그런 매너를 좀 많이 봐요. 저는 뭔가 매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실수를 안 하려고 예.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시고 말을 잘 안 걸어요. 좀 아이세요? 아니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거. 그거 뭐죠? 무슨 MBTI? 저, 아 MBTI를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네. 좀 해보세요. 그거 하다가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접었어요. 못 기다리시구나. 끌리가 좀 없으신가 봐요. 웬만해서 그거 참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네, 바로 사연 하나. 네. MBTI는 다음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서구님, 운전하면서 다들 비매너 많이 겪지 않나요?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차가 크게 돌겠다고 갑자기 오른쪽 제 차선 침범하더니 좌회전 하더라고요. 이러다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비매너 맞죠? 완전 비매너죠. 에이. 아 이거는 비매너를 넘어선 거의 네. 네,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운전할 때 매너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운전은 그 나만이 사고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비매너고 이런 분들한테는 클락션 한번 빵빵 올려줘야 돼요. 저도 사실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운전을 네. 많이 하는데. 약간 이거는 법적으로 좀 바꾸는 거죠. 뭔가 이런 분들을 네. 사고가 나야만 잡잖아요. 또... 아 사고가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언제 또 사고를 낼지 모르죠. 이런 그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잡을 수 있는 네. 무슨 이런 권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경찰분들이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다 서 있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만이라도 경찰분들이 네. 계시는 곳에서 혹시나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은 잡아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 교통법규에 없나? 이 지금 이거는요? 이걸 정확한 상황을 봐야 이게 교통법규를 네네. 어겼나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선이 길어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직진 차선을 왔다가 좌회전 확 해버리는 경우 아, 네, 있으니까 많죠. 그런 사람도 너무 네. 많고 깜빡이 안 켜시는 분들이 깜빡이는 무조건 켜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깜빡이를 왜 켜야 되냐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켜야 돼요. 사람이 기록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깜빡이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꼭 켜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렇죠. 깜빡이는 그래도 뭐 기록이니까 항상 켜는 걸로. 네. 아니 물론 신호긴 한데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깜빡이를 남겨놔야 한다. 네. 저는 바이크를 타거든요. 오토바이를. 네.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항상 오토바이 제가 차를 타면은 오토바이 타는 분들을 보잖아요. 네. 너무 오토바이를 진짜 깜빡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키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정말 비매너 중에 완전 비매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운전할 때는 말 없이 이게 다 차로 신호를 보내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네, 매너를 잘 지켜야죠.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차 너무 화가 나서 네. 옆에 갖다 대고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창문을 내리고 마스크를 내렸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어머 이시현 씨 하길래 아우 예 아우 아우 예 조심 조심 그런 게 가끔 답답하지 않아요? 조심 좀 해주세요. 네 하고 그냥 예. 저도 운전할 때 참고 그냥 가요. 왜냐면 얼굴을 내밀어봤자 내가 더 손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 안 낸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또 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역시 마음 씨가 착한 분이시네요. 립스틱만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양고기 포식자님.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방귀 낄 때마다 나 방귀 낀다. 라고 예고를 하고 뿡 하고 대놓고 방귀를 낍니다. 처음엔 귀여워서 그냥 냅뒀는데요. 가끔 독한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요. 방귀 낀다라고 예고할 시간에 나가서 끼고 오는 게 맞지 않나요? 친구는 생리 현상을 어떻게 조절하며 밖에 나가서 끼냐고 예고하고 꼈으니 매너가 맞다는데 이게 매너인가요? 비매너인가요? 이거는 저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사실 방귀라는 게 딱 뭔가 내가 쭉쭉 참았다가 밖에서 이렇게 시간차가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좀 매너 아닐까요? 그거 저도 얘기하는 거는 매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소리가 나니까 매너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이거는 소리 안 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비매너죠. 그리고 이거 무슨 냄새야? 말했는데 자기 모른 척하고 있고 막 이러면 그쵸? 저는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트셨어요? 아닙니다. 한 번도 방귀를 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앞에서. 저는 항상 화장실에 가서. 아직은. 3년 차거든요. 지금 연애까지 하면은 한 8년? 뭐, 한참 오래됐는데.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일부러 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내분도요? 네. 와. 둘 다. 그러면은 좀 속이 안 좋진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저희가 안 끼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말 없이 그냥 나가서 밖에서 알아서 예, 전화를 한 통 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최고의 매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은 좀 다르시네요. 저는 어떻게 하죠? 아 뭐 갑자기 흘러나왔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는 이제 사실 방귀 끼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예. 근데 만약에 애인분이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저는 싫어하는 사람 없었는데. 다들 좋아했나요? 네, 심지어 너무 귀엽다고 낄 때마다 만 원씩 주고 그랬어. 막 그 소리에서 방귀 뀌어서 공기를 이렇게 다시 다 흡입하고 냄새를.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금통을 하나 딱 사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낄 때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우 또 네. 하고. 설마 여기 기사 나오진 않겠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요? 네. 아우 방귀 조금 쉽지 않네요, 선생님. 아 갑자기 고백했네. 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라디오가 위태위태하다는 게 소비 씨가 방귀까지 고백해버린 이거라도 내자. 그래도 내야지. 이제 6쪽이죠? 네. 2부 시작할 땐 7페이지. 돈 벌기 쉽다. 7페이지 같이 주시면 되고요. 7페이지. 연기 사연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사연으로 가자 했을 때 여기로 올라오시면. 이거를 먼저 하고요. 네네네. 네, 네. 3번. 3번부터 솔비 씨가 이거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연기 사연 먼저 할 건데, 네. 약간 솔비 씨가 이 MG. 회사 약간 공손한데 그런 느낌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시연의 10, 저는 스페셜 DJ 언디 이시연이고요. 옆에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솔직한 게 매력인 은은한 독설가 솔비 씨와 함께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언디 내 스타일이야 님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선배와 후배 두 명씩 파트너를 정해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10살 어린 MG 여자 후배와 한 팀인데요. 이 친구 선배인 저에게 너무 매너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출근하자마자 회의 있는 거 알지? 출근길에 커피 좀 사갈 건데 지연이 너 뭐 마실래? 아
감사합니다. 저는요, 에스프레소인데요. 리스트레토로 넣어서 생크림 안 올리는 대신에 고체 후라트 올린 걸로 부탁드려요. 아, 초콜릿을 에스프레소에 섞지 않고 카라멜 베이스로 넣은 다음 카라멜 시럽으로 토핑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초코 시럽 대신 초코 파우더 뿌려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해요. 컵홀더는 두 개로 부탁드려요, 선배님. 아, 이게 뭐라는 거야, 씨. 아,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아무튼 알았어, 어? 자, 여기 네가 하라는 대로 커피 사왔다. 이제 열심히 일하자. 네. 아, 근데 있잖아. 근데 저거 좀 디자인이 좀 별로네. 어? 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디자인 좀 별로네. 아니, 저기 디자인 좀 별로네. 저기 디자인 좀 별로네. 저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야. 너 왜 말이 없어? 너 지금 내가 디자인 별로라고, 야, 너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 저는 저한테 말한 거 아닌 줄 알고. 아니, 여기 너랑 나랑 둘이 있는데 그럼 너한테 말한 거 아니까 내가 이상해? 아, 저는 제 이름을 딱 부른 게 아니라서 그냥 선배님 혼잣말인 줄 알았죠. 앞으로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면 정확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도 이런 건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MG니까요. 근데 일 처리를 잘못해서 혼낼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참다 불러다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야, 있잖아.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는데 너 너무 자료 조사가 엉성해. 이렇게 대충 할 거면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 진짜. 진짜요? 그럼 선배님이 해주시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네가 좀 더 촘촘히 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 찾는 게 어려우면은 어떻게 찾는지 나한테 물어보든가. 어? 내가 그거를 뭐 하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뭐 다 일일이 뭐 하나하나 내가 다 가르쳐야 돼? 어? 내가 아니 너가. 근데요, 선배님 죄송한데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내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식당을 예약해놔서 지금 바로 가야 하거든요. 죄송해요 선배님. 내일 뵐게요. 내일 커피 쏠게요. 야! 야 이씨! 아! 나 이. 내가 꼰대야, 뭐야. 내가 꼰대야?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매기는 것 같고 알고 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이 기분. 제가 꼰대인 건가요? 아니면 이 후배가 선배를 대하는 태도가 비매너인가요? 네. 아하. 네. 어우, 거의 연기 대상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제가 영광입니다. 배우님하고 이렇게 연기를. 지금 연기 안 한 지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몰입하고 여기서라도 좀 저의 하고 싶었던 네.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아무튼. 아, 와, 대사를 외우고 하시려고 했구나. 아니요. 진짜 배우는 배우다. 아, 근데 솔비 씨가 네. 너무 잘해주셔서 예, 몰입이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후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비매너인가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틀린 말한 건 없거든요. 그냥 근데 좀 뭔가 얄미운 것 같은데 이 후배가 틀린 말한 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고, 그렇죠. 예, 커피도 자기 스타일로 얘기했고, 그리고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자기 취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전 나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혼자 궁시렁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다 좋은데. 네.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집에 가겠다. 내일 얘기를 해달라. 근데 그게 맞죠. 맞기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왜 퇴근 시간 다 돼서 얘기해.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네, 네. 네. 한 2, 3분 정도만 더 들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럼 서로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후배가 있다면 네. 이런 분하고는 점심시간 이런 거 점심을 같이 모르겠어요. 같이 먹다가. 먹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 할 때는 사실 각자의 좀 능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가라고 이제 이 친구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들었을 때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뭔가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뭐 핵심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저는 뭐 비매너라고 조금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네. 선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솔비 씨한테 이런 후배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저요? 저는 그냥 자를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네. 지금 비매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쵸? 아, 나랑은 안 맞지. 나랑은 안 맞는데 나랑은 안 맞지만 비매너는 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매너라기보다는 자기 표현은 확실한 건데 나랑 안 맞으면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일하는 게? 각자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솔비 씨 말은 이거지. 네. 비매너지만은 정상은 아닌 아니 그러니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정상인데 그 어쨌든 이 선배님도 좀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래도 선배님으로서 근데 좀 선배님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지시를 할 때는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이런 거 자료 별로야.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배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 돌려말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선배의 행동도 약간? 아, 선배님의 행동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화법을 바꾸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디자인이 별로네. 네. 디자인이 별로니까 다시 찾아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되겠죠? 후배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대답을.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후배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예. 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어떻게 들리게끔 하느냐에 이제 선배의 융통성이 네. 필요하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법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그 누구누구 씨 저 좀 보세요. 이게 자료가 별로니까 디자인 이거 다시 찾아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뭐. 네. 아, 그러면 딱... 이걸 바꾸자면. 야 솔비야 너 날 쳐다봐. 이쪽 디자인이 틀렸어.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고쳐와. 고쳐와. 하지만 어떤 게 별로인가요? 이 모서리 부분에 약간 이게 금간 듯이 그린 게 나는 싫어. 이걸 고쳐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배님이 한번 해보시던가. 나도 이렇게 되네. 나도 엔진가? 아니 그럼 네가 해봐.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분과 이 또. 근데 한번 붙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을 한번 붙어야 돼. 한번 붙고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후배가 이기든 선배가 이기든 누구 한 명은 어쨌든 뭐 어쨌든 회사라는 게 수평적 구조는 아니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선배 말을 듣긴 해야죠. 그 후배가 선배 말을 듣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후배들을 설득을 잘 시켜야겠죠. 솔비 씨가 지금 내신 결론은 네. 이런 후배는 그만둬야 되고 아니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이렇게 고쳐와 그러면은 네가 고쳐와 이렇게. 네 아니 선배님이 고쳐 예를 보세요. 들어서 내가 솔비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좀 고쳐. 아 지금 선배님이세요? 네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네가, 선배님이 고치세요. 그러면 선배가 네. 아니 이거는 네가 하는 건데 네가 고쳐야지 왜 내가 저는 고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선배님이 정확한 레퍼런스를 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잘못됐다고. 아, 제가 이건 저만의 생각으로 요즘 이게 유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선배님이 보셨을 때는 별로예요? 별로야, 고쳐. 아, 무작정 그렇게 고치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러면은 원하시는 레퍼런스를 주세요. 내가 고칠게, 그냥. 미안하다. 아, 제가 선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모서리가 좀 네. 튀어나왔으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랑 안 맞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고치세요. 다시 해오세요.
고쳐야 될 것 같아, 왠지. 근데 만약에 후배가 말을 안 들어. 아,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안 고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이거 지금 모서리가 너무 튀어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고쳐보세요. 선배님이 좀 고쳐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후배님은 이 일을 안 하고 싶나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해놓은 결과물이 이겁니다. 지금 더 네.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선배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우리 후배의 일이에요. 네.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긴 할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하니까. 네. 조금 그래도 해결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막 얄미워. 그러면은, 이런 걸로 말싸움하지 말고, 정확하게 업무로 딱 이렇게, 이거 또 해왔어. 이거 또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업무로 만난 사람이니까, 업무로서 이제 그거를 주고받아야죠. 근데 저는 지금 살짝 솔비 씨의 눈을 보니까, 네. 제가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재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런 직원과는 일 못하시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다음.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니차 도기현님이요. 저희 회사 부장님은 사원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프라이버시를 안 지켜주세요. 제가 연차 쓰겠다고 할 때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냐? 어디 갈 거냐? 뭐 할 거냐? 라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솔직히 완전 비매너 아닌가? 저는 비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네.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네. 남자친구 있어? 네. 물어보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맞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굳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하지? 이런 생각이.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제 비공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시안이 여자친구 있지? 이러더라고요. 말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편집하긴 했지만은. 김구라 씨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 구라 형 아니에요. 구라 형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건 좀 비매너죠. 그쵸. 그런 네.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비매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쵸. 그리고 굳이 이거를 사장님들이나 뭐 상사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엔 다 그 별그램으로 다 올라와요. SNS로 올라오니까. 근데 또 혹시 네. 사내 연애일 네. 수도 있잖아요. 비밀리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부장님이. 그런 거는 더 비밀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좀 물어보는 건 좀 실례다. 네, 저는 제 직원한테도 저는 SNS 팔로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직원을 위해서. 그 직원이 뭔가 자유롭게 올리라고. 괜히 내가 보고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상사분들이 좀 그런 그 SNS 팔로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상사는 아니지만 이제 현장에 같이 다니는 헤어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나 그냥 헤어 팀들이랑 다 팔로우를 했는데 네. 항상 이 친구가 술 먹고 하는 걸 올리거든요. 자기 마음이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얘랑 같이 촬영을 가야 되는데 항상 촬영장 가면 너 어제 술 왜 마셨니? 아니 네, 이상하게 네. 물어봐. 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궁금하니까 알게 됐으니까. 얘는 오빠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건데 얘는 네. 이 동생은 괜히 내가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아 그러네. 그러니까 SNS상에는 사실 자기의 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자기의 또 다른 자아를 보일 수도 있는데. 팔로우를 끊어야겠네.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왜 부모님이 내 자식 그 팔로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 내 거 팔로우. 그렇죠. 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 저는 그런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팔로우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보여지는 게 좀 어색할까 봐. 네. 그러니까
네, 그쵸. 솔비 씨, 그건 되게 좋네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지 않는 거. 네.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그쵸. 그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있는 걸 올렸어. 그러면 나는 또 묻게 되잖아요. 야, 근데 너 그거 일 안 하고 왜 술 마셨어? 이렇게 묻게 되는. 나 그것도 싫거든. 그런 적도 있어. 촬영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밥 먹을래? 그러니까, 아, 오빠 저희들 다 가야 돼서 그래 가. 근데 인스타 보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나도 마음이 마상을 입고 상대들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도 마상을 입으니까. 그냥 놀러 갔다 그러지 괜히 마음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렇죠. 조금 더 그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꼭 친분의 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의미로 좀 두면 좋지 않을까. 진짜 정말로 오늘도 저 솔비 씨에게 한 수 배워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묻지 마세요. 뭘요? 프라이버시를. 저는 물은 게 아니고 네. 이제 본 거에 그거를 어제 술 마셨더라? 끊으세요 다. 끊어요? 아니 왜냐면 그분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나 이제 해방됐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한 번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빠 제 SNS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진짜 사실 그거 되게 깊은 그 뿌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그쵸. 당장 끊겠습니다. 아유,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의사도 한번 물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신발 도둑님이요. 룸메가 자꾸 제 욕실화를 신어요. 욕실화는 맨발로 신으니까 공유하기 싫어서 일부러 좀 구석에다 벗어두는데 룸메는 굳이 그걸 차단해서 신는 것 같아요. 신고 샤워를 하는 건지 항상 신발이 축축합니다. 아하.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룸메가 비매너인 건가요? 이거는 저는 공유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욕실화. 이게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룸메이트 혹시 있으셨어요? 네, 저도 친구랑 살아본 적이 있어서. 네네. 근데 저는 더 확실하게 뭔가 똑같은 영양제여도 저는 이렇게 친구 거랑 내 거랑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친구랑 같이 사니까 서로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부산이 고향인데 이제 서울에 올라서 학교 다니면서 룸메가 있었거든요. 네. 샤워 처음에 제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내년부터 같이 살자 해서 살게 됐는데 샤워기 있잖아요. 네. 이걸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밑에. 얘가. 네. 계속 이제 올려놔라. 네. 내려놓고. 일부러 내려놓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로 치고받고 싸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얘기했다가. 야, 너 샤워기 왜 안 올려놓냐? 네. 그 네가 좀 올리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거는 좀 그렇다. 우리 남자들이 룸메이트가 하잖아요. 그럼 네. 엄청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가 한 거에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지금 신발이 축축해졌다고 했잖아요. 나 네. 그거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말리는 시간까지 내가 샤워를 해놔서 내가 말리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그거를 놔뒀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딱 계산을 하는데 내가 딱 신었는데 축축해. 아 그러면은 되게 좀 뭔가가 다 이게 스텝이 꼬이는 느낌? 더군다나 만약에 양말을 신고 들어갔다 외출 그쵸. 전에 그러면은 바로 다시 갈아신어야 돼. 너 장난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치약 갖다가도 진짜 중간에서 짜느냐 이렇게 쭉 짜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중간에서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나는 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치약도 한 번 있어요. 저는 또 제 사실 이 친구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친구랑 연락 안 하시죠? 아니요.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 정말 네. 친한 친구고 요즘에 여행도 같이 다니는 AT4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름이에요? 84. 이 네. 친구랑 어디를 기안84님? 네. 가면은 치약을 빌려달래요. 저는 사실 네.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마음을 많이 이제 내려놨습니다. 치약을 빌려줬는데 조그만 거 미니. 네. 양치 한번 하는데 치약 다 썼더라고요. 닦을 게 많으신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옛날 같았으면 정말 네.
근데 안 볼 사이는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잖아요. 왜냐면 치약을 쓸 때 나는 얼마만큼 쓸 건지를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훅 짜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예전에 그 중간부터 짜면은 저는 다시 밑에부터 제가 짜고. 저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이거를 또 나로부터 다시 또 이제 내 스타일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죠, 뭐. 그 부부, 맞춰가야 됩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맞춰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욕실 아예 따로 쓰고. 좀. 담도 요즘... 따로 쓰고. 방을 같이 쓰는데. 네. 침대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굉장히 큰 침대를. 아, 네. 서로가 이렇게 뭔가. 네, 왜냐면 몸부림에 또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침대를 큰 거를 붙여놨습니다. 좀 큰 사이즈로.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저는 사실 각자 방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한 방을 써서 잘 때도 있지만 각자 방에서 뭔가 자기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계속 평생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네. 그래서 더 방이 각자 방이 필요하잖아요. 한 분은 내려놔야 됩니다. 네. 누가 내려놓으셨어요? 전 서로 내려놓... 아, 저희 부인님께서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하네요. 저도 이제 뭐, 네. 아까 태권브이 친구랑도, 태권팔사님과도, 네. 제가 좀 많이 이제는 그냥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이 룸메이트 이분도 사실 너무 친하니까 같이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이런 걸로 작은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거든. 네네. 네. 결국은 한 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같이 계속 살고 같이 보려면은 결국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안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누군가 한 명이 계속 희생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이. 이해를 한 명이 그게 일방적으로 계속 이해한다는 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관계 같아요. 서로 같이 계속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매너를 지켜야 돼요. 더 그래서,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제 저는 치약을 안 빌려줍니다. 잘하셨어요. 없다 그래요. 없는데? 아니 근데 치약 같은 거는 좀 갖고 각자 갖고 다니는 게 좋죠. 아 근데 그 부분도 네. 제가 당연히 없을 걸 알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 기현팔사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막 그렇게 되게 워낙 털털하시니까. 그렇죠. 엄청 털털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나 보다. 그거를 네. 이제 저는 좀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여운에 남으셨나 봐요. 네. 조만간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언젠간 터져.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못 참아요. 그리고 터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게 다 관계라는 건 소통이잖아요. 저는 소통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터뜨리려고. 예. 그럼 어디 그 상대한테 터뜨렸어요? 그 친구한테 매일 터뜨렸죠. 팔사치.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서로의 다름은 계속 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은 우리 네, 제가 한번 네. 네. 6099님 작년 여름 때 일인데요. 제가 차를 새로 사서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중간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더운 날 걸어서 약속 장소까지 오느라 그런지 땀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심지어 등에도 땀이 흥건히 젖은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미안한데 등 기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하, 친구가 저보고 쪼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새 차인데 등에 땀 흘리고 의자에 기대 앉으려고 한 친구가 매너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손으로 땀을 닦다가 그 손으로 창문도 열고 닫고 하던데 이건 선 넘은 비매너 아닌가요? 제가 너무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 왜 태웠어? 아니 진짜 이게 땀 흘렸는데 이거 뒤에 금방 마르잖아요, 땀은. 차주분이 좀 저는 네. 너무 에어컨 열어 좀 틀어 주셨으면은 금방 마를 텐데. 금방 마르고 방향제 갖다 놓으면 돼요. 네. 근데 등에 대지 말라는 건 이렇게 앉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안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가혹행위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절교감이야. 아니 근데 차를 또 새로 사서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조금 더 이제 차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진짜 차를 산 친구가 비매너.
그리고 이 차에 타신 분은 이 친구를 이제 안 만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네. 너무한다. 그럼 왜 차를 그 더운 여름에 타라 그랬어? 그니까요. 더운 거 뻔해요. 요즘에 에어컨도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등시도 있잖아요. 등시. 어, 그쵸. 등 시원하게 해주는 거. 네. 이게 모든 차에 있진 않죠. 네. 국산 차에는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네. 스포 요정님이요. 어제 간만에 영화 보러 갔는데 옆자리 분이 N차 관람하는 분이었나 봐요. 아... 지인이랑 같이 와서는 계속 스포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누가 죽어 이런 것까지 말하던데 아무리 작게 말해도 영화관이면 다 들리잖아요. 이분 완전 비매너 아닌가요? 두 분은 영화 스포하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싫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스포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거의 범죄야, 범죄. 아, 이건 범죄죠. 네. 예전에 어떤 선배가 네. 형, 저 집에서 이 영화 볼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재밌어. 마지막에 죽어. 아, 그 얘기 뭐야? 네. 죽어. 죽어 하면서 막 웃더라고. 죽어! 어? 아, 죽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저는 그래서 보긴 봤어요. 너무 좋은 영화여서 봤는데, 뭐야? 결과가 반대네? 계속 기다리고 완전 반전이 너무 세게 온 거.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이제 약간, 네. 어, 뭔가 중간 스포 정도. 완전 이제 약간... 다르게 얘기한 거죠. 저한테 네, 반대로 네.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영화를 보면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 그 내용을 딱 스포해버리는 건 진짜 비매너 같아요. 아, 그건 완전 비매너. 완전 김 빠지게 하는 거죠. 그거는 요즘에 근데 SNS에 너무 많이 스포가 돼 있어서? 스포는 아닌데 줄거리들이 네. 너무 진짜 결론 딱 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줄거리 또 보고 흥미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요? 복수요? 네. 스포를 당했다. 아, 복수. 복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항상 당했다 그러고 울면서 집에 갔지. 아, 진짜요? 네. 어, 복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거 끝이 아니었어. 크레딧 올라가면서 뭐 다른 거 나왔어. 아, 쿠키 영상. 아, 그러면은, 쿠키. 진짜? 이러면은, 어, 그거 엔딩 아니던데? 근데 만약에 그분이 쿠키까지 다 봤다면? 크레딧 누가 크레딧까지 막 다 끝까지 봤다고요? 아,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네. 크레딧까지 보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에 쿠키를 많이 숨겨두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다음 영화에 대한 네. 약간 이런 속편 같은 거 슬쩍슬쩍.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레딧이 끝이 아니었어. 어디서 또? 또 그럼 설빈님 다른 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진짜 이거 못 참겠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수다 떠는 거. 저는 그거 말고 네. 뒷좌석에서 발로 차는 거. 어, 발로 차는 거 그거는 발로 차요? 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네. 아 계속 아 그러면은 너무. 제가 최근에 그 영화 서울의 네. 봄을 보는데. 네. 어 뒤에서 계속 진짜. 어. 계속 이러는 거야. 참다가. 아, 그건 너무 기분 나쁘죠. 한 3, 40분 보고. 신경 쓰이지. A차원 어르신이시더라고요. 아,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고쳐놨죠. 잘 참았어요. 사실 저는 진짜 가끔씩 솔직히 이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정말 영화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뭐냐면 내 앞좌석에 앉은 분이 머리가 클 때. 그게 뭔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를 막 진짜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계속 그분을 피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영화를. 그분이 앉은 키도 굉장히 크셨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밑으로 누워주시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내가 제지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 조금만 내려. 그러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사실 제일 고통스러워요. 영화 아, 보는 애는. 바로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매너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나는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볼 때. 앞좌석을 없는 걸로 최대한 잡는데 에? 왜냐 앞좌석에 머리 큰 분 앉으면 그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맨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 오른쪽 좌석 이런데 저도 그런 데 가죠 저도 이렇게라도 보게 네. 네. 없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로 정말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자기 자신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눕는 자세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워서 이렇게 아 쉽지 않네요 이 자세. 그리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 아 그거는 그거는 진짜 매너가 네, 없죠. 서울의 봄을 보는데 또 네. 전화가 한 다섯 번인가 네, 벨 소리로. 아 벨 소리요? 네네. 그럼 오더라고. 이분도 약간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병말도 하셔요. 방해하러 손주분이랑 오셨나? 같이 못 보게 방해하러 오셨나? 손주분이랑 또 다정하게 아, 오셔가지고 네네. 아 전화 정도는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감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어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뱃소리 그래도 진동은 아실 텐데. 네. 네. 네, 우리 다음 사연 갈까요? 네. 3592님이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눈에 집히는 대로 입는 편인데요. 의류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 옷 입는 걸 엄청 지적해요.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지적해도 짜증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사람들 있을 때 야, 옷이 왜 이렇게 구리냐? 누가 골랐냐? 넌 이거 입고 나올 때 안 창피했냐? 이런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뭘 입든 말든 남의 옷 지적하는 건 비매너 아닌가요? 두 분은 외모 지적 당한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건 진짜 비매너죠. 완전. 옷 사줄 것도 아니면서. 잘 가다가 근데 외모 지적 당한 적 있으신가요는 왜? 왜 써놓은 거죠? 이건 다른 얘기 아닌가요? 갑자기. 아니, 자기 옷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둘이 외모 지적 당한 적 있냐고 이런 거는 왜. 네. 있어요. 됐죠. 아, 근데 사실 상대방이 옷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네. 사줄 거 아니면 사실 얘기하는 건 되게 비매너 같아요. 네. 그 비매너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또 누가 옷으로 네. 자기 개성이. 그렇죠. 아까 우리 언디님도 저한테 립스틱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적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칼라에 대해서 네, 네. 예, 논했던 거죠. 이 칼라가 약간 좀 창백하다. 공격적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립스틱 하나 사주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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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라디오 DJ 하시면은 제가 선물로 립스틱을 보내드릴게요. 뭐예요? 예? 언젠지 모르잖아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기운이 진짜. 좋아요? 기운이 좋습니다. 어. 네. 분명히. 맞죠? 그래요? 제가 요즘 SBS 열심히 오고 있긴 한데. 예. 네. 그럼 좀 어필 좀 해주세요. 립스틱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 네. 안녕하세요. 이시연의 텐의 이시연입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 아, 일단 제 얘기부터 하고. 네, 제 얘기부터 하고. 솔비 씨도 열심히 할 수 있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근데 이게 외모 지적을 상대방한테 하는 건요, 굉장히 비매너예요. 아,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지. 저는 그리고 그 얘기도 되게 싫어요. 뭐, 오랜만에 봤는데 살 빠졌다, 살 쪘다, 이런 얘기도 싫어요. 저도 살 쪘다는 얘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그 사람 사정이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 인사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외형적인 거 말고 다른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되게 얼굴 좋아 보인다. 뭔가 뭐 편안해 보인다. 굉장히 되게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외모부터 뭐 되게 세련되졌는데 아니면 뭐 살이 좀 빠졌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듣기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저는 또 그 얘기 결혼하기 전에 언제 결혼해? 아, 그거 진짜 좋죠. 정말, 네. 저는, 아니, 근데 사실 심지어 처음 친구의 소개로 만난 형님인데, 아, 유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그럼. 왜? 그거 왜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 연예인이니까, 너 언제 결혼하는지 자기는 알고 싶은 거야. 그분도 연예인이셨어요? 아닙니다. 일반 분이셨는데. 아니, 그거를 왜? 되게 근데 그게, 네.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정말 그 얘기가, 물론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사실은 아 그건 엄마가 더 기분 나쁘네. 이게 진짜 비매너잖아요. 그거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막 훅 들어오는 거는 좀 안.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기사 열애서 기사 나고 나서 또 이제 오래 안 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고 언제 결혼하노 부산에서 이러더니 니처럼 안 살려고 결혼 안 한다. 아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하셨잖아요. 하셨죠. 네. 아, 근데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이나 결혼을,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없어져야 돼요. 언제 결혼을. 아, 그럼요. 본인이 뭐 비혼주의자든 어쨌든 본인보다 아프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굳이 아플 것 같은 질문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결혼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있을 거예요. 네. 이래 이래서 올해는 못하고 이래 이래서 저건 못할 텐데. 네. 왜 계속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면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 결혼 왜 안 해? 아니, 돈이 한 3억 정도 부족한데. 내가 3억 줄게. 이렇게 하면 하죠. 결혼, 네. 그러면 하는 거죠. 아니, 저희 엄마가 계속 결혼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언젠간부터 결혼 얘기를 하면 그냥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좀.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엄마가 결혼을 해라 말아해?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근데 결혼은 다 때 되면 하겠죠. 네. 누구든 다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니까. 맞아요. 네, 이런 사소한 네. 어떤 그런 물어보지도 마세요. 절대. 상대방에 대한 매너 네. 정말 중요합니다. 솔비 씨는 편하게 하십시오. 뭐를? 뭐든지. 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또 다음 사연 따봉킹님이요. 네. 요새 땡톡에 공감 표시 누르기 기능이 있잖아요. 전 팀플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톡할 때는 마지막에 꼭 하트나 엄지 표시 눌러주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카톡을 읽고 싶더라고요. 문제는 없지만 뭔가 비매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거 눌러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럴 거면 안 읽씹이 나은 것 같아요. 그 좋아요 표시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반응인데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 기능이. 이게 생기니까 또 맞아요. 그런 거를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인 게 네. 좀 단카방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고 하면은 안 누릅니다, 공감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다 하지 않나?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다. 네. 아니 저는 이런 거는 되게 불편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 대화가 끝났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모티콘 보냈어요. 그러면 이모티콘을 보내고 또 나도 이모티콘 보냈어. 또 이모티콘을 또 보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계속 게 반복되는. 이런 게 나는 이런 거는 되게 좀 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잡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딱 할 그러니까 이모티콘 문화가 만든 좀 이렇게 계속 그 네버엔딩 대화? 네버엔딩 대화? 그럼 약간 네. 단카방 이런 거 많이 없으시겠네요? 아 저도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잘 아 말씀 네. 잘 안 하는 아 저는 그리고 톡이 알림이 안 떠요. 네. 어 알림 저도 알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봐야지만 볼 수 있고 네 저는 핸드폰도 좀 무음이라서 그럼 그 톡방이 많으신 건 아니고 단체? 네 단체 톡방이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대화를 많이 안 해요. 네. 대화를 많이 네 아, 이거 필요한 말만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까요? 아,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인사 나눠주시고. 아, 저 이제 끝이죠. 네. 어디가 끝이야? 10페이지. 이게 다 섞여가지고 지금. 예, 그거 지금 들고 보고 이제 끝에.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우,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인데 네네.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갈비 식사 이용권에 몇 명이 갈 수 있어요? 4명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갈비 식사 이용권은 가나요? 네네. 가긴 갑니다. 네, 네. 문자로. 모르겠습니다. 뭘로 가는지. 아무튼 솔비 씨. 네. 네. 이 시간에 10 게스트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비 좀 잘 맞으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연기할 수 있는 사연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시현 씨 다시 정말 이제 연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작품 언제 들어갔어요? 지금 찍어놓은 게 6월 달에 TV 땡 채널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물오른 연기력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힘이 많이 빠져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점점 힘이 빠지더라고요. 연기는 지금부터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솔비 씨 이렇게 네. 바쁜 일정 중에 또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네. 언택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도 너무 오늘 즐거웠고요. 무엇보다 네. 이제 설날 또 구정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결혼하니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행복한 그런 가족들과의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분들 질문하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네.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마피아로 꼭 불러주세요. 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이션의 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어저께 진주랑 할 때는 마가 많이 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둘 다 아무도 못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저희 그 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기한이 얘기는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못 빼지? 그렇게 뺄 수 있으면 나 방구 얘기를 빼줄 수 있어. 아니, 라디오에서는 뺄 거예요, 라디오에서는. 방구는 근데 살려야 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다음에 나면... 전시 또 보러 오세요. 아, 예, 꼭 가겠습니다. 네. 네.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인비테이션 보내드릴게요. 아, 예, 예. 그리고 립스틱 꼭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